여러분,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찍어볼게요. 오늘은 이런 깔끔한 블랙 자켓을 입었고, 그리고 이런 에쿠르 팬츠를 입었거든요. 이게 팬츠가 되게 예뻐요. 이런 컬러도 예쁘고, 핏이 살짝 세미 와이드라서, 저는 이렇게 운동화 딱 발등 덮어주는 기장 좋아하는데, 그런 기장이고요. 색깔도 되게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들어간 팬츠고요. 위에 자켓이 진짜 예뻐요. 제가 안에 이렇게 두툼한 니트를 입었는데도 자켓이 끼임 없이 되게 예쁘게 딱 적당한 기장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뭔가 소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체크 컬러인데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체크 컬러고, 소재가 몽글몽글하니 엄청 두툼한 그런 자켓입니다. 그래서 쓰리 버튼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자켓이고요. 여기 버튼들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신기한 게 이렇게 버튼 들어가는 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울 자켓이고요. 얘가 소재가 진짜 두툼해가지고 한겨울까지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맞춤 정장처럼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밑도리는 조금 진한 컬러인데 안에는 이런 좀 여리여리한 컬러들로 입어봤습니다. 가방은 요거 아초이에서 보내주신 가방인데 오늘 그냥 이렇게 조금 들어보려고 한번 매봤어요. 첫 개시하는 거예요, 가방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입고, 저는 터프팅 수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는 문정의 오야실입니다. 너네 뭐 먹을지? 와. 실 되게 크다, 굵고. 엄청, 오. 안 들어온 것도 있는데, 진짜 종류가 와. 많아가지고. 나는 약간, 요런 색 실 많이 아, 여리여리한 색. 갈색이랑, 약간 요런 색. 오늘 조돌 언니는 핑크핑크한 거를 쓸 거야. 근데 이게 언니 건. 와, 손이 엄청 크다. 생각보다 크지? 네, 이렇게 두 분이니까 따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하나씩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BCF사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그. 행운이는 그 라인이 좀 단모. 딱 떨어지는 맞아요, 예쁜 것 단모예요. 또. 같아서 BCF사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300, 300. 사이즈는 300, 300 정도로 보는데 단점을 조금 보완한 나일론사고 아크릴사는 말 그대로 조금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어. 잠시만요. 이게 BCF사. 일어났어. 자, 터프팅 워크숍 자. 원데이 오신 걸 네, 안내를 드리자면은 터프팅 건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건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건은 요 AK 건이에요. 그래, 일로 와. 아유, 스쿼트 하는 기분이야. 행운이 도안이고, 제가 행운이 도안으로 고른 컬러입니다. 요게 귀 컬러, 몸통 컬러, 혓바닥 컬러, 배경 컬러. 근데 칸초 진짜 많은. 칸초.
간초 이미 간초 도안. 간초 이미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 좀 줄게요. 네, 얘는 어차피 라인 안 할 거니까 상관없고. 그냥 동그랗게. 이건 근데 수지야, 이 선이 안 보여 나중에? 어, 그 선을 덮어서 하는 거지? 더 하면 됩니다. 아, 하지 마요. 아, 나 언니 가위질 왜 이렇게 불안하냐? 세워서 하지 마, 세워서. 어, 좋아. 모양이 잡혀가고 있어. 모양 근데. 잡혀가고 있어? 손가락 듯이 손가락 자르는 거 안 된다. 잠깐만. 아, 장장 4시간. 아, 귀여워. 우리 4시간 했지? 어, 4시간. 4시간 했어. 해서 완성한 행운이의 어떤 얼굴 형태인데. 이게 과연 행운이 같을까요? 우와, 대박. 행운이 같을까요? 너무 웃겨. 이런 것 좀 다듬어주고 얼굴 형태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연습한 결과예요. 이거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얘만 봐주세요. 다영 언니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야, 수채 너무 된 거 아니야? 손을 이렇게 만져봐요. 안 묻어나. 진짜? 어. 눌러줘? 어. 어, 그러면 된 거. 오늘의 출근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핸드메이드 자켓을 입고 출근을 했고요. 이렇게 완전 깔끔한 자가드 핸드메이드를 입고 출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릴 때마다 엄청 좋아해 주시는 그런 자켓이라서 제가 이제 완전 최근에도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자켓이고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입었고요. 안에는 이거 되게 몽글몽글 좀 도톰한 느낌의 셔츠인데 되게 따뜻하고 클래식한 느낌이라서 셔츠랑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이 딥그린 팬츠를 입었습니다. 팬츠 핏이랑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근데 이렇게 뭔가 셔츠 그리고 팬츠 같이 입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거는 다음 주 아마 업데이트 제품이고 팬츠는 이미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저 이거 S사이즈 있는데 허리도 너무 괜찮고 색깔 그리고 이거 두께도 되게 두툼해요. 그래서 한겨울까지도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근데 먹어봐. 이거 좀 매운 게 있는 거. 속옷 재질. 정훈아 이거 귀엽다. 어? 아 귀여워. 오랜만에 왔더니. 정훈아 이런 거 귀엽지 않아? 비틀비틀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돼? 여러분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이런 플라워 패턴의 블라우스랑 스커트를 입었거든요. 이게 세트 같아 보이지만 원피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세트예요. 근데 이제 연말도 시작되고 제가 오늘 또 친구들을 만나러 모임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스타일의 약간 빈티지 마켓에서 산 것 같은 느낌의 제품으로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이게 베이지 컬러인데 패턴이 되게 제가 또 너무 촌스러운 플라워 패턴 싫어하는데 얘는 너무 예쁘게 나왔고 특히 스커트 부분이 여기가 넓게 나와가지고 좀 배나온 부분도 가려주면서 은근하게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서 엄청 예쁘게 떨어지는 스커트입니다. 제가 따로 입어도 예쁘지만 또 이렇게 같이 입어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아 뭔지 알아. 되게 자극적이고 매우 맵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없애버렸어. 야 많이 시킨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다. 나 뭐 해줄 거 있어. 닭발이야? 닭발 도와. 닭발 도와.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네. 시원합니다. 아 이거 뜯고 싶은데 뜯기 너무 여기서 뜯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아, 뜯어? 어?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와.
진짜? 디자인은 금방 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맞아 맞아. 재밌게. 저거 나와가 약간 미친 애처럼 시실거리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당연히 쉽진 않지만 주변에 선물하셔도 되고. 와. 내가 매일 듣는 인력 365개 매일 다른 카드. 와. 제가 그린 오늘 진짜 딱 이렇게 저것도 이제 녹차랑 녹차가루랑 재생펄플 섞은 패키지. 녹차가루? 눈에 보이는 그레이. 근데 이런 녹차. 패키지는 어떻게 그러면은 만들어? 우리 이 모양에 접한 거 몇 개 달라 이렇게. 내가 그린 오늘 테스트 예쁘다. 매달 하나씩 쉽고 만만한 그린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텀블러 챙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친환경 액션들이 매달 있군요. 네, 매달 있고 그거에 어울리는 그림을 저렇게 디자이너분이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숫자를 한나체, 멀리서 보면 한나체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린. 이거 진짜 다 그린 거야? 네, 다 그렸어. 와 미쳤어. 그래서 난 이거 미국 가서 뜯을래. 좋을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신상들. 와 근데 부자 된 기분이야. 나 되게 부자 된 기분이야. 정말 소박하다. 어떻게 너무 부자 된 기분이야. 친구들이 만든 거야. 대박. 친구들이 만든 거라서 더 좋아. 웬일이야. 아이고 친구들이 만든 거야. 와 저 오이 스멜 느껴지지? 김현진 먹는 거 리액션 캠 찍자.